결국 선택과 집중을 해야 돼요. 선택을 하기 위한 방법론이. 자, 그런 다음에 이런 세 개의 밀집 지역이 판단이 됐을 때 이제 그걸 가지고서 그럼 거기에 맞춤형 전략이 뭐가 있을까 하는 거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, 구상을 해야 되는데, 그거 역시 주민들이 제일 잘 알아요. 왜냐하면 원인을 잘 아시기 때문에. 근데 어떻게 그걸 내뱉을지를 모르세요. 그렇기 때문에 사용한 방법이 전략 카드라는 거를 사용을 했어요.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이제 세 분씩 앉아가지고 하는데 코디네이터 한 사람이 따라 붙고 해가지고 하는데 이런 전략 카드를 나눠드렸어요. 그러니까 취할 수 있는 모든 예방 전략 같은 것들을 수십 개를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그림까지 이렇게 넣고 그 배경을 설명하는 그런 전략 카드들을 갖다가 하나하나씩 해가지고 몇십 장을 갖다가 한 세트를 나눠드렸어요. 거기서 자 지금 예를 들어가지고 소막골 공원이라는 곳이 취약 지역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거기에서 취할 수 있는 전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? 이 카드 중에서 세 개를 골라보십시오. 그렇게 부탁을 드렸어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이제 실제 팀별로 여기 뭐 소막골 공원에 대한 전략을 세 개씩 도출을 하신 거예요. 이런 걸 가지고서 전반적인 아 그렇다면은 이 지역에서 범죄 예방 환경 설계를 하기 위한 전략이 어떤 것들이어야 된다 하는 큰 컨셉이 나오겠죠. 그래서 여기에서는 길은 이어주고 공간을 활성화시킨다 하는 그런 컨셉을 가지고서 진행을 했어요. 그래서 이제 팀에서 뭐 이제 실제 사업 수행하는 데에서는 설계업체가 되겠죠. 설계업체에서 거기에 대한 전략을 주민들이 제공한 그런 전략을 기반으로 해서 솔루션, 디자인 솔루션을 만들어내고 그걸 가지고서 이제 그 제안을 이제 설명을 드리는 그리고 주민들을 통해서 어떤 전략을 어떤 솔루션을 우선적으로 채택할 건가 하는 것에 대한 이제 토의를 하는 과정이에요. 물론 이 과정에서도 굉장한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뭐 그런 걸 통해 가지고 그 지역에 대한 그런 솔루션들을 갖다가 쭉 그 도출한 그런 사례입니다. 이 사례는 뭐 그 유인물에 다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도록 하고요.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도 그 지역사회 기반 세트드가 결국 안심마을 만들기 사업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그런 부분이라는 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것이 이제 좀 더 활성화되기 위해 가지고 전제되어야 될 몇 가지가 있을 거다.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말씀하셨지만 지역사회의 범죄 안전지도안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. 그래서 커뮤니티 안전지도를 계속 구축하고 업데이트하는 과정을 써야 된다. 그런 측면에서는 이미 그 커뮤니티 매핑 센터라는 것이 뭐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안전행정부에서도 그 안전지도를 갖다가 뭐 지금 국립방재안전연구원에서 개발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하지만 그런 것들을 주민들이 계속 참여할 수 있는 그냥 관에서 만들어준 안전지도가 아니라 주민들이 계속 참여해서 업데이트할 수 있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서울시에서 한 그 홍수 그 커뮤니티 매핑 사례인데 예를 들어 가지고 그 배수구가 막 낙엽 같은 걸로 막혀 있으면 사진 찍어서 올려보내는 거예요. 그러면은 서울시에서 조치해가지고 낙엽 긁어내고 처리 결과를 갖다가 통보해주고 이런 방식인데 그것처럼 뭐 범죄 위험에 대한 공간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을 주민들이 계속 업데이트할 수 있는 그런 안전지도의 구축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. 이런 것들은 아마 안전행정부라든가 이런 공적인 부분에서 지원을 해줘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 다음에 주민 참여 프로세스 모델과 표준화된 툴키트 개발 또는 성공적인 안심마을 만들기 사례집 발간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.
다시 말해서 지금 제가 이제 일부 그 프로세스라든가 또는 제가 사용했던 방법론 같은 것들을 제안을 드렸지만은 좀 더 은행부 입장에서 사업을 지속적으로 가져가기 위해 가지고는 이런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. 그 다음에 권역별 안심마을 만들기 지원센터 구축 또는 뭐 도시재생지원센터 활용, 이거는 그 지원센터가 권역별로 있으면 저는 더더욱 좋다고 생각을 해요. 물론 지금 이제 그 행정연구원과 건축도시공간연구소가 수매를 하면서 컨설팅을 하고 하지만은 지역별 거점이 있으면은 훨씬 더 바람직하겠다. 근데 그런 측면에서는 이미 그 저게 돼 있는 도시재생지원센터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의 일부를 활용하는 방안도 있을 수가 있겠다. 그리고 그런 물리적 환경 개선뿐만이 아니라 주민 참여형 지역사회 안전 프로그램이 같이 도입이 되어야만 시너지 효과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이경 교수님 감사합니다. 예정된 시간보다 발제가 많이 좀 지연이 돼서 지금 네모 시간으로 지금 16시 50분입니다. 10분만 휴식을 하고요. 17시부터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. 원래 행사를 5시 반까지 마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30분만 토론하기는 좀 아까운 것 같아서 근데 가능하면 6시는 절대 넘지